알겠습니다. 저 광고 같더네요. 다음 레벨.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모바일로 계속 영상을 올리다 보니까 이것은 또 길이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분이나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돼서. 여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 하는 분들한테 제일 어렵거든요. 두 번인가? 진짜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 오, 방석이 크네. 여기 또 새로운 함정이 있고. 와우. 뽕차까지 같이 돌아가면서. 또 절단 길이라니. 굳이 이런 데 뭐가 필요해? 아니지. 아싸, 한 개. 아니, 또 새로운 함정이? 또 저기 휘말려 버립니다, 저기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모바일 게임 러닝프레드 1편이었는데요. 2편을 이어질 거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뵐게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러닝브레드 2탄 2편을 하겠는데요. 요번엔 제일 최종장 캐릭터 로켓프레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제트팩 달고 있는데 그렇게 뭘 달고 높이 날지는 못하는데 또 연료가 있잖아요. 연료가 막 다 따르면 도로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막 자폭하더라고요. 제트팩에 폭탄 날렸나? 시험폭탄? 아니, 여기. 여기가 제일 예쁘진 것 같습니다. 오호. 눈이 감네. 저. 또 좋아하면서 그랬는데. 제트팩이 없는데 날 있는데 날지는 못하네. 이렇게 날 수 있어요. 제트팩에서 너무 쓴 탓이 와. 쓰지 말자. 이번엔 티드를 넣었다. 연료가 다시 차요, 떨어지다가. 또 여기도 제가 이렇게 제 골치 아픈 연료가 한데, 약자분이고 어떤 생각을 만들었는지 의문이 다르네요. 저거 다 따르면 다 뽑습니다.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셨죠? 사람 같지 않았네.
그대로 가야겠다. 그렇다. 한번 제대로 가도록 할게요. 두 번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 자동차장 뭐 상점 같은 것도 운영하는 것 같은, 운영해서 내가 이걸 산 것 같은데, 그 자동차가 그냥 주는 애가 아니죠. 그때까지에다가 거의 탐정을 탄을 설치하려니. 오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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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다 했고요. 다음 레벨 넘어가겠습니다. 아니 여기는 동상에서 저 멀어지고 많아버리네. 제가 영상으로 제가 처음에 이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내용판에 봤을 때는 정말 파란 가스 같은 거 나오는 거 당연 얼더라고요. 또 사단이 가시스 좋을 것 같은데. 또 총을 대고 있는데 싸우질 못해. 제대로 가서 이유를 뭔지 모르는데. 오야 다시 제대로 가겠습니다. 차를 타고 그러네. 뭐 쳐보시게? 영상 자 뭔가 특이한 거예요. 들었으면 조각이 보이시면 오 날개를 먹으니까 제트백이 사라지네요. 제트백 어디다 맡겨 놓고 왔나? 영상을 찍던 도중에 파일이 날아가 버려서 2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부실로 인하여 파일이 날아가게 되어 시청자 여러분들의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